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고요? 이게 회사 앞이에요. 토요일 아침인데요. 일단 비가 조금씩은 오네요. 토요일 날은 저희가 회사에 출근한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는데요. 거의 다 웬만해서는 이제 출근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한참 이제 물이 올랐잖아요. 유튜브 시작한 지 한 14개월, 15개월 되는데 뭐 많은 구독자분들도 생기고 또한 예, 지금 이제 9월 달에 또 이슈 달이잖아요. 지금 무해지 보험이 10월 달에 이제 판매가 중단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구독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했듯이 저 보호망은 월, 화, 수, 목, 금,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은 제가 자녀 3명 키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웬만하면 교회 아니면 이제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요. 토요일날도 웬만해서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일단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연락해 주셔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회사에 나와서 한 3, 4시간 정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상담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신서나 유튜브 어떻게 보면 영상을 좀 이제 좋은 정보를 올릴까 항상 이제 아이디어, 제 머리가 아이디어 뱅크인데요. 그래서 지금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회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뭐 셀카로 이게 브이로그 잠깐 올리려고 합니다. 예, 무해지 보험이 이제 10월달부터 판매 중단이 되는데요. 또 5% 확정금리 연금보험도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카페 이런 쪽에서 지금 연금보험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무해지 종신과 그리고 연금보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무해지 종신보험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무해지 종신 뭐 10년나 20년나 많이 받아봤는데 혹시 뭐 7년납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연락이 주는데요. 7년납 있어요. 7년납을 하는 이유는 솔직히 설계사분들은 20년이 수당이 가장 많고요. 뭐 10년, 7년 이렇게 내려가요 수당이. 7년은 솔직히 거의 무해지 보험이 수수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7년납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셋은 일단은 10년납 했을 때 최저 보증을 했을 때 그 111%가 나와요. 예, 수익률이요. 그리고 7년납 하면은 수익률이 좀 더 높고요. 근데 미래셋이 제가 할 때 그 여러 생명보험 제가 종신보험 비교해 보니까 가장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저것하고 미래셋 뭐 이게 판매자나 홍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미래셋 설계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무해지 종신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년 유지율이 거의 7%밖에 안 돼요. 종신보험요 5% 미만이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일반 고객분들도 아니고 대부분 설계사라는 거죠. 근데 무해지 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9년째 아니면 10년 되게 한 달 전에 정말 돈이 필요해서 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환급률이 0%예요. 딱 10년이 돼야지만 원금 대비 111%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최진형은 114%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5년, 3년째 거의 대부분 종신보험은 죄다 뭐 중도인출이나 아니면은 해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무해지 종신보험은 해지 환급금도 없기 때문에 중도인출도 안 되고요. 해지에도 환급금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해지 환급금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만원 납입을 했어요. 아니 50만원은 거의 많이 그렇게 가입을 안하고 한 20만원 정도 노멀하게. 그러면 1년이면 240이잖아요. 근데 한 4년 정도 납입했어요. 그럼 돈 1000만원 정도 납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해지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중도인출이나 약간대출 하려고 했는데 해지 환급금이 0원이 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해지를 해서 아니면 15년 뒤에 해지를 해서 이제 납입보험료 대비 많이 가져가니까 그걸 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는 게 힘들면 뭐 먼저 깨죠? 예적금이나 아니면 보험 먼저 깨요. 근데 해지환급률이 0원이면 그때 이제 보험회사나 담당 설계사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있겠죠. 나는 그 얘기 못 들었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면 민원율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되니까 보험회사에서도 무해지 보험을 보다 이제 좀 업그레이드해서 저해지 보험이 나온 거예요. 저해지 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납입 기간 전에 해지해도 한 30% 정도 저해지 말 그대로 납입 이제 해지 환급률이 좀 더 생기고요. 그리고 100 이제 납입 기간이 끝나면 무해지 보험은 100 납입 보험료 대비 100%가 초과가 돼요. 그런데 이 저해지 보험은 납입 보험료 대비 100% 초과가 안 되고요. 뭐 90%나 95% 이렇게 100%
달성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무해지 보험이 민원율이 많이 발생이 되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판매를 중단해라 해서 10월달부터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민원율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무해지 보험에 있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다 무해지 보험은 없고요. 저해지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무해지 보험도 민원율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종신보험 가입하는 입장에서 내가 10년, 15년 유지하겠다 생각하고 그때까지 나는 진짜 여유가 있다? 이 보험료 안 내도 여유가 있고 나는 뭐 대책이 있다 이러면은 무해지 보험이 솔직히 더 좋아요. 왜냐하면 목적자금으로는 정말 최고니까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사람이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10년, 20년 유지하겠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통계적으로 과거 수치상 보면요, 5년 유지율 거의 30%, 10년 유지율 10% 미만이란 거예요. 물론 10% 미만이 당신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무해지보험은 정말 위험하고요. 저도 추천을 잘 안 해드려요. 엊그저께 몇 분이 상담해 주셨는데 일반 표준체나 환급률 올라가는 상품이나 아니면 저해지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하지 무해지보험은 가입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금이 언제 제일 빨리 도달하냐, 원금 제일 빨리 도달하는 거 5년짜리 있어요. KB생명. 예, 5년간의 약속인가? 7년간의 약속, 7년에 원금 되는 거인데요. 원금이 빨리 됐다고 해서요, 나중에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초반에 원금이 빨리 된 건요, 나중에 10년, 20년 될 때 이자율이 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초반에 원금이 늦게 되는 건 나중에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금리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보셔야 돼요. 사업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종신보험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게 5% 요즘에 DGB 상품 그정도 많이 가입했잖아요. 물론 일시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아니면은 5%짜리 이제 공시율 그런 상품들을 많이 출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가입했는데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종신보험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심은 뭐냐면요, 이 5%짜리는 나중에 20년, 40년, 30년 후에 초장기 갔을 때 정말 원금 대비 2배, 그리고 정말 5%를 줘요. 사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년, 30년 이상 유지를 해야 5%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다른 상품들은 초장기 20년, 30년 돼봤자 5%는 못 주고요. 뭐 3% 많아봤자 뭐 2점 몇 프로에서 거의 4% 미만 수준이에요. 근데 DGB생명이 5%죠. 근데 DGB생명이 이 5%짜리를 맞는 게 왜 그럴까요? 상품개발팀에서 멍청한 사람들도 아니고 얘들 되게 유식해요. 맞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연금보험이 물론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보험보다는 좀 더 유지하는 확률이 유지율이 더 좋아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유지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네, 저도 지금 보험인생 14년이지만 기존에 물론 90년대 중반 후반 때는 확정금리 6%, 7%, 8%짜리에서 그분들은 유지한 사람들 많아요. 좋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이나 해지한 사람도 많고요. 근데 지금 가입해서 나중에 30년, 40년, 그 2020년도인데 2050년, 60년대야 5%, 원금 대비 2배 정도는 주겠죠. 유지는 한다는 전제하면 회사가 망해요. 100명이 만약에 가입했는데 100명이 다 유지를 한다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 10년, 15년, 20년 갈수록 유지율은 점점 안 좋아져요. 100명 중에 한 10% 남으려나? 그 10명만 5% 주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해지하면 회사가 100% 채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계치를 보고 맞는 거죠. 네. 그 타사, DGB 말고 삼성, 교보, 한화, 얘네들은 그러면은 뭐 안 좋은 회사예요? 얘네 회사들은 금리가 낮지만 원금 도달이 빨라요. 원금 도달이 거의 연금보험 7년에서 10년이면 원금 도달되거든요. 근데 DGB생명은 최저보증했을 때 한 10년에서 12년 걸려요. 그러니까 원금 도달은 삼성이나 다른 회사가 높은데 나중에 20, 30년 후에는 DGB가 따라잡는다 거죠. DGB가 정말 초장기로 20년, 30년 후에 해지를 할 거면 유리하지만 그 전에 원금 도달이나 아니면 그 전에 해지하면은 유리한 건 타회사라는 거죠. 타회사들은 3%에서 4%, 뭐 2점 몇 프로 그런 상품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부위 중에요. 아무리 5%, 10%, 20%, 30%, 뭐 100% 공시율 준다고 해도요, 사업비를 왕창 떼면은 일단 해지 환급률 자체가 낮아요. 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나 그리고 공시율도 봐야 되겠지만 이 회사의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해지 환급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만약에 가입을 하실 거면 내가
10년 혹은 20년, 30년 어느 정도 목적 자금을 내가 준비를 하고 그때까지 나는 힘들어도 그때까지 유지하겠다. 그리고 연금보험이나 특히 종신보험은 추가 납입을 하셔야 돼요. 100만 원 100만 원 납입을 했을 때 100만 원 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신계약비죠. 이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런 부분들이 설계사 수당이나 아니면은 지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에 쓰이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다 저축하면은 나중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률이 별로 안 되고요. 내가 100만 원 납입하겠다. 그러면은 50만 원 정도만 기본 보험료 세팅하시고요. 5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시면 이 50만 원 정도는 사업비가 많이 뜨기 때문에 해지 환급률이 늦게 올라가지만 이 추가적인 50만 원이요. 거의 다 추가 납입 수수료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저축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그냥 가입했던 것보다 50만 원 기본 보험료 세팅하시고 50만 원 추가 납입하신 게 나중에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요즘에 설계사분들이 양심적인 설계사분들이 많이 알려주긴 하지만 아직 설계사분들이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만 원 만약에 생각한다면 한 30만 원, 40만 원만 이제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납입해서 본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설계사분들이 알려준다고 하면 땡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해지 종신보험 유일하게 딱 한 군데만 무해지 종신인데 추가 납입 되는 데가 있어요. 웬만하면 무해지 종신은요 추가 납입이 안 돼요. 딱 한 군데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추가 납입 돼도 솔직히 환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해지 종신을 정말 난 무해지 종신만 좋게 할 거다 그러면 미래세 7년납 혹은 10년납 체증형 기본형으로 한번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10년째 해지하시면 111% 혹은 114%가 뜨기 때문에 미래세께 가장 사업비를 적게 뜨기 때문에 미래세를 추천하고요. 그 이상 할 거면 여러 회사 상품들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꼼꼼하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보험 가입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율 5% 4% 그것보다는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뜨냐 그리고 원금이 빨리 도달했다고 나중에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니니까 많은 설계사분들이 원금 된 것만 비교를 해요. 근데 20년 30년 되면 아 원금이 빨리 도달했기 때문에 2, 30년 후에도 이 상품 A라는 상품이 더 수익률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진짜 말씀이고요. 초반에 원금 도달이 빨리 됐다 할지라도 2, 30년 후에 B라는 회사가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초반에 원금 도달 시점 그리고 30년 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비교를 하시고요. 추가 납입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변액보험도 팁에 대해서 간단히 한 1-2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메트라이프 생명 한 10년 전에 가입했거든요. 근데 공시율 상품으로 가입했으면 10년 되면 어떻게 되죠? 거의 원금이 도달이 되죠. 근데 지금 아직 원금이 안 됐어요. 98%가 97%예요. 메트라이프 생명이요. 왜 그러냐면요. 변액보험은요. 관리를 본인이 해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내가 만약 주가가 내려갈 때는 채권형을 돌려주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야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형으로 좀 몰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펀드 매니저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5일날 그냥 관리도 안 하고 자동이체 날 25일날 따박따박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500일 때 25일날 30만원 빼갔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2000 찍었어요. 그때 보험료 또 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안 하고 25일날 자동이체해서 따박따박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수익률이 0%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놔둬도 돼. 어차피 주식은 우상승이야. 그런데 과연 우상승이 될까요? 여러 가지 경제 공황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으로도 바이러스가 생기겠지만 뭐 전쟁 아니면은 뭐 전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서브프라임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되면 또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주식이요. 그런데 그때는 자동이체 따박따박 빠져나가면요 수익률이 저처럼 0%가 돼요. 네,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변액보험은 솔직히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 가치를 따잡기 위해서 좀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입하기 위해서 변액보험을 가입을 한 건데 물론 손실도 날 수 있고요. 근데 그건 본인 책임이겠죠. 그런데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는 본인이 정말로 주기적으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주식이나 채권형이나 이렇게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거나 그런 흐름을 알았을 때 하시면은 솔직히 제 아시는 본부장님은
정말 5년 유지했는데 벌써 원금이 됐고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보험도 보면서 주식도 보고 여러 가지 하니까 펀드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처럼 바쁜 현대인들이 그거 언제 그거 주식도 보고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안 할 거라면 공시율 연금을 추천해드리고요. 수익률이 적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수익률 좀 높게 가져가고 싶어.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 나는 할 수가 있어.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액보험에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런데 항상 원금 손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책임은 귀속이 되는 거고요. 근데 거의 다 본인이 관리를 할까요? 거의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전문가임에도 전문가 아니니까 앞으로 미래 수익률을 어떻게 측정도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는 큰 낭패를 보는 거죠. 저처럼. 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월달에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면서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무해지 종신이나 혹은 연금보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은 진실, 5%대의 숨은 진실, 그리고 무해지 보험의 숨은 진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여태까지 보장성 보험, 뭐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건물화재보험, 오토바이 보험, 자동차 보험, 운전 많은 걸 제가 영상에 올렸고 제가 전화 주시는데 앞으로는 하도 답답해서 불안전 판매한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솔직히 연금보험 10년 납입을 많이 하잖아요. 10년 납입 왜 하는지 아세요? 수당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고객이 좋으면 5년이나 7년 납입이 훨씬 좋아요. 근데 수당 때문에 10년 납입을 많이 추천해드리는데요. 제가 앞으로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건강보험, 일시납보험 이런 거 영상 많이 올릴 거고요. 각 회사마다 비교해서 그리고 고객한테 어떤 부분이 좋은지 저희 솔직히 설계사 뭐 다른 분들은 저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디스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런 거 왜 말해. 너도 영업하잖아. 네. 근데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 다이렉트가 더 싸요. 그럼 그쪽으로 가입하세요. 그 대신 관리할 때나 보험청구나 무슨 문제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주지 마세요. 저한테 가입한 건요. 다이렉트 보험이나 요즘에는 보험료 차이도 별로 안 나지만 저는 무슨 문제 있을 때 제가 보험금 청구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손사가 나왔을 때 피드백 해드리고 뭐 어드바이스 다 해드려요.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랑 싸워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일정의 실적이나 피를 먹고 제가 관리드린 거예요. 저 대놓고 얘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다고 제가 설계사 뭐 초특급처럼 그렇게 까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있는 한 뭐 여러 가지 30개 회사 비교해서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가입, 설계, 그다음에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한 방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